됐어? 응. 안녕하세요. 오늘 진짜 몇달 만에 간만에 진짜 오랜만에 일본 통화 왔거든요. 일본 통화 와서 여전히 뭐 정갱이는 저도 요한좀 오랜만에 나오긴 했는데 정갱이는 여전히 드문분출 잘 나올 땐잘 나오고 또안 나올 땐안 나가고 아주 들쑥날쑥 알 수가 없습니다. 오늘 그래서 겨우 그래도 옆에 분 도움으로 한 10대 마리 잡아서 일단 놨고요. 그래서 무늬 오징어 채비 내려놨고 지금 한치 채비 준비 중이고요. 그리고 오늘은 갈치 채비를 해서 한번 갈치 낚시도 해보려고 합니다. 그 요즘에 선상에서 갈치가 뭐 오지 이상 키로는 뭐 3kg, 4kg 막 이렇게 되는 거 한 마리에 그런 게 잡힌다고 하는데 뭐 여기서야 그런 것까진 바라지도 않고 과연 잡힐지 또 안통에서 풀치가 좀 잡힌다고는 하더라고요. 일본통에서 잡힐지 한번 같이 채비해서 던져보고요. 오늘은 진짜 마음 비우고 근데 맨날 거짓말 같긴 한데 마음 비우고 한 마리라도 잡히면 좋고 오늘은 그냥 스트레스 풀 겸 바다도 볼 겸 그래서 나왔습니다. 오늘은 정갱이가 귀해서 정갱이는 생미끼는 포는 못 떴고 그냥 오늘은 이렇게 핫꽁치 말린 거 삼봉에 끼워서 던져보려고요. 오늘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! 무거워. 오늘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간만에 던져서 그런가? 봐라. 나가지도 않네. 이거 참. 떨어졌어. 무늬채비에 올라오다 떨어져. 한치. 뭐야, 한 마리만. 에헤. 나와. 아니, 두 개가 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있네. 잠깐. 소나기를 꽂고 높네 높아. 왜 안 깨져? 자. 소리. 한치 올라. 오. 한치. 무늬에 한치부터 내 또. 대포네.
뭐야? 떨어졌어? 나 참 성질이 급하구만. 또 떨어졌어? 어? 안 가고 있어? 올리면 빼. 왔네. 완전 다 뜯어 먹었네. 뜯어 먹었어. 있어? 뭐였어? 그럼 뭐였어 또? 몰라, 뭐가 계속 던지고 다니. 이래도 안 잡히고, 이래도 안 잡히고. 오늘도 심심하니까 죽은 전갱이로 이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잡으려고요. 뭐 안 될 거 있어? 한번 해보는 거지 뭐. 죽은 전갱이를 내려서 한치 좀 한번 꼬셔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오늘은. 그래서 마지막으로 전갱이 포를 떠서 한번 갈아보고 오늘은 안 되면 여기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아, 속상해. 뭔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오늘은 안 되나 봅니다. 오늘 여기서 포기하고 집에 가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